그러면 엄마도 좋아하는 노래 또 하나 해드려 그러자. 보릿고개 하나 해드려. 보릿고개? 보릿고개 노래 알요? 응? 보릿고개. 신화하고 생명체를 줬다는 게 그냥 빡 달라내기도 하고. 응? 그럼 응. 내 보릿고개 하나 해드릴게. 또또 응. 또 우리 형님들은 또 이따가 또 이분일과 가서 또 이 수술비 많이 들어간다고 이것도 거기다 딱 붙이면 또 오뎅되네. 큰일 나네. 응? 엄마도 한 장 드려 그려. 아세이 박수 잔뜩 하더만 또 내가 하는 게 일어나고 음악 저 본무 된다고 음악 뛰려고 해서 뒤지겄네. 내가 어제 꿈을 꿨더니 무슨 꿈을 꾼 줄 알아요? 꿈을 딱 꿨는데 앞에 처음에 돼지 일곱 마리가 싹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오늘 돼지 땡 잡았구나 생각했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뭐가 나온 줄 알아? 개새끼 열 마리가 쫙 나오더라고. 네? 그러면 엄마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야이야 내붕아리 어때서 할까? 아니면 묻지를 마세요. 내 서방 구라리 좌측을 쓸려는지 우측을 쓸려는지 그래줄까? 응? 아이 대자 아무 생각이 없이요? 직구에다 우환이 있나 지라고 좀 웃어. 응? 그래 얼마나 이뻐. 그러면 야야 내 나이 같던 하나 하자. 어디 어디 갔다 와 지라고. 응? 그래 야야 내 나이 같던 하나. 응? 그 이왕이면 지금 앉으시는 분들은 저 앞으로 좀씩 땡겨서 앉죠. 왜냐면 뒤에 오시는 분들은 앉지를 못하잖아. 봐봐요. 저 중간에는 저 통통 의자가 됐는데 저 서서 계신 분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왕이시면 좀 땡겨서 앉으세요. 그럼 서로 도와가면 앉아요.
아하! 잘한다 잘해요. 이 정도면 잘하지 마. 안 그래요? 내 가수도 아니고. 아유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집을 지지를 했네. 지지를 했죠. 응?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노래 하나 더 해드릴 동안 우리 내가 또 모여. 역장수잖아. 뭐 대대발 듣고 넘고 여기다 하나씩만 딱 돌리고 내가 붙장 한번 쳐드릴게. 응? 여기다 하나씩만 사지요. 하나에 3,000원, 두 개에 5,000원이네. 응? 두 개씩 사지마. 왜냐면 두 개 다 먹었다 손 따라 뒤지네. 그러니까 하나씩만 다 사죠. 자식 같다, 손자 같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사죠. 이 더운데, 이 추운데 고생도 하고 막 이 전국 다 들어가면 고생하잖아. 엄마 아버지 한번 웃겨주려고 안 그래요? 응? 자식이라 생각하고 손자라 생각하고 여기다 하나씩만 사죠. 응, 그럼 한 바퀴 딱 둘러보고 바로 이어서 붙잡고 한번 쳐드릴게. 그래라 박수 한번 시작. 가자. 으이. 그러면 고장난 표시기 하나, 고장난 표시기. 맞다, 우리 멋진 오빠들 오시네. 하나에 3,000원씩 끊어요. 그럼, 응? 자식 같다, 손자 같다 생각해봐. 응? 그럼. 아설! 저희! 언니, 언니 말하십니까? 우리 저희는 내 말을 말해. 아설!
세월을 가지 말 때문에
사주시고 막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아이고 언니 고마워서 그래 내 브라인 한번 만지 어때요 동생 아까 대신 같은데 그럼 응? 막 진짜 우리가 사고 있고 이지랄 해가지고 이런 말은 맞아 뒤지네 그래도 이런 가설을 보고 있고 이렇게 웃장 되니까 엄마 아버지 이해해 주시고 그러는 거지 안 그래요? 진짜 우리가 양복 입고 나와서 엄마 내 부활 받아봐 그러면 맞아 뒤지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직업은 좋다니까 얼마나 재밌어 재밌잖아 그죠? 응? 봐봐, 자식 같은 놈들 이기 와서 일을 한다고 해봐. 때를 지키고 싶지, 안 그래요? 응? 창피해서 말도 못하네. 우리 자식이 역장수 한다고 말도 못해. 그렇지만 우리 같은 놈 뭐 한 번씩 웃잖아. 태진아가 나와서 엄마 일을 해줘? 응? 엄마 생각을 해봐. 저기 마트에 가서, 응? 저 필요한 물건 한 200만원 물건을 샀어. 사장님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저 불안 한번 만져보시오. 이렇게 해줘? 우리 역장수야 되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한번 웃으라고 별지가 다 하잖아.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여기서 본무대 끝나고 사람 꽉 차잖아? 그럼 막 함성도 막 크게 질러주고 박수도 막 쳐주면 내가 불안 꺼내놓고 막 뛰어다니게 별지 다 해내. 우린 잘한다, 막 소리만 질러주면 미친 듯이 해.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문맹이 다 가꾸려고 얼마 들었는지 알아? 6천만 원 들었네, 6천만 원. 그래, 또 이게 이쁜 거, 이게 왜 이만하냐? 지랄하고 저 미국 가서 잘리야 하는데 돈이 없어갖고 중국 가서 잘랐더니 진짜 자르다 말았네 지랄하고 아이고 재밌다 재밌어 응? 살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흥이 나서 내가 막 해야 돼 그죠? 살이 없다고 막 인상 쓰고 앉아있고 막 인상만 쓰고 노래 부르면 보는 사람들도 재미가 없어 그죠? 그나마 좀 있거나 많거나 항상 잘해든 못해든 막 웃으면서 즐겁게 해야 보는 여러분들도 재밌고 그런 거지 안 그래요? 그럼, 그리고 형, 형은 다 좋은데, 고마워, 이거 와주셔서 고맙고 다 좋은데, 형들은 왜 다리를 꼬고 앉아있시오? 네, 형들은 편한데, 부활을 얼마 답답하고서 이 더운 빚이라고 낑겨갖고, 응? 그래서 잘못해도 움직여다가 다리 저 부활 군가봐, 응? 엄마한테 저 집에 가서 언니한테 혼나네, 응? 서방이라고도 그지 새끼 구경하고 오랬더니, 그 부활을 군가갖고 들어왔냐고, 이제 혼나. 봤어, 뭐, 이런 말 할 때 봤어, 이런 기억에. 이거 봐요, 예? 우리 갓세이나 다니까, 예? 우리 형도 분할도 관리해주잖아. 다른 갓세도 분할도 관리 안 해줘. 그럼. 아이고, 그러면, 나 노래 하나, 신나는 거 하나 하자. 아까 누가 이거 주고 저 사다가 내 사랑 해달라 했지? 어디 갔어? 슈퍼런 거. 아, 우리 형님이 그러시죠? 다른 사람들 한 3만씩 주더만, 예? 그러면, 우리 형이 원하는 노래, 저희 사랑아 내 사랑아 호랭이 씹어갈 내 사랑아 하나 했습니다 예. 근데 내가 잘하면 하나 더 줘 그럼 예. 그래 뭐 내가 잘은 못하네 가수도 아니고 내 마음 알고 있지
아이, 방치지 마요. 흔히생이 노래는 뭐 봤어요. 10원도 저거는, 우리 저 뒤에 파는 물건은 10원도 남는 게 없네. 응? 사실상. 뭐가 남냐? 응? 저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야, 니들 우리 물건 갖다 홍보해줘서 고맙다. 응? 그 맛있는 밥이라도 사먹고, 응? 여간비라도 하고, 그 경비라도 해라. 150만원씩 아니면 200만원씩 지원을 해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전액을 다 이 회사다 지원을 저기 통장 입금을 시켜줘야 돼. 왜냐? 응? 그거 깨먹으면 우리 사기죄에 걸려. 왜냐?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응? 니들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홍보 좀 해다오. 그런데 우리가 10원도 못 갔지, 이건. 우리 중소기업, 회사들 다 우리가 도와주네, 도와줘. 나 봐봐, 대한민국에서 이? 대통령이 됐더니 판사들이 됐더니 뭐, 우리나라 저기 중소기업 살리자 말만 하지 살린 사람들도 누가 있어? 우리 각성해야 되니까 이런 거 갖고 다니면 선전도 해주고 그렇지. 박수 한번 해, 박수. 그럼 자식들이 저 중소기업들이 저 공장을 해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요. 그럼 이럴 때 하나 사가다가 엄마 아버지 편리해서 좋고 편리해서 좋고 우리 중소기업도 살려서 좋고 얼마나 좋아. 일석이조가냐. 그러면 노래 한 곡 하고 바로 내가 이제 장구, 북, 깽가리, 역가리 씨 한번 들어갈게요. 근데 저기 원메신 한번 해줄까? 근데 원메신 안 되겠다. 스피커가 작아서, 그죠? 원메신 안 돼. 그래도 좀 해볼까? 원메신 한번 해보라. 박수! 그 원메신을 지나고 나발이고 때려치는 거 노래해라. 박수! 원메신을 낫네, 지금. 근데 스피커가 작아서 저 소리가 좀 조금만 달라나 모르겠다. 그래, 열심히 해라. 박수 한번 해. 열심히 해라. 박수. 그래. 봐봐. 우리 형님, 우리 엄마 어디 갔어? 아까 우리가 가셨는데 도망 피겠네지라고. 우리 엄마들 옛날에 응? 뭐가 있었어? 응? 빨리 통근시간 있었다. 통근시간 통근시간 12시 땡이나 뭐가 걸려? 집에서 빨리 겨드라가 사이렌이 걸리네. 응? 지금 이 사이렌 소리 듣기도 힘들어. 응? 한번 해볼까? 박수 한번 해. 박수. 잘해, 바사 한번 다시 줘요. 그럼. 그리고 바닷가에 뭐가 있어? 배꼽이 있다, 배꼽이 울리잖아. 그리고 오징어 잡는데, 또 저 미국 수치고 하는데 소리가 틀리네. 오징어 잡는 데는 또 소리가 조금 해. 이제 큰 배가 지나가네, 이제. 이제 오징어 잡는데, 이 빠 비키라고. 파도 치고 뒤집어지니까 빨리 비키라고. 이제 큰 배가 이제 싸져, 배꼽 올리네. 네, 할 게 많아. 또, 얼마, 몇 년 전에 세월이가 뒤집어졌잖아. 세월이든 소리는 좀 슬프네. 전기 없었잖아. 농뱀이 물대는 뭐가 있어야 돼? 발동기. 그런 소리도 해주고 이제 헬리콥터 타고 이제 저기 북한에 있는 김정일을 싸지러 가네. 미사일 달고서. 김정일 뒤졌네 지금. 헤드폰 유세 봐봐. 이거 쫓다가 네네 별걸 다 해주네. 응? 또 옛날 기차 소리. 미친듯이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들이 우리는 이용을 해야 돼. 이용을 했는데 다른 거 없네. 박수 치고 막 모델 잘한다 소리만 질러줘봐. 우리 미친듯이 해네.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응? 그러면 노래 한 곡 더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붙이고 깽가리 제까지 치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박수 함성. 그 뭔 노래 하나 해드릴까? 저기 하나 해드리자. 엄마 아버지 왔으니까 저 엄마 아버지 어쩌 지금 저 청춘구배 하나 드릴까? 청춘구배 엄마 아버지 좋아하는 청춘구배. 응? 헤어지면 아쉬웠고 그거 하나 드릴까? 근데 집구석에 TV가 없나 제목을 불러서 그러게 대답이 좀 쉬워. 아니 집구석에 우한이 있나 지르라고. 그러면 신나는 노래 하나 신나는 노래 이력서 하나 하자. 이력서
세워라, 세워라. 응. 잘해라, 봤어, 문제. 잘해라, 봤어. 아, 내가 형방가 얘기했잖아. 집에서 가만 앉아 있어도 자식 놈이 엄마 재밌으라 이렇게 안 해줘. 우리 엿장수라 되니까, 응? 엿, 삼천잖아, 팔, 천국이나 별자 다 해잖아. 막 가수가 나와서, 응? 가수 봐봐요. 이 큰 무대 같은 데 와서 노래 두 곡 이거 가면 얼마 받아가? 700만원, 800만원 받아가네. 그 좀 이름 있다. 그러면 와서 한 노래, 목 아프면 노래도 안 해. CD만 틀어놓고 입만 뻑뻑뻑하게 가도 얼마? 1200만, 1400만원씩 받아가. 우리는 봐봐요. 죽기 살기로 했잖아. 3천잖아. 쳐먹으려고. 그래도 여기 엄마 아버지 막 박수 쳐도 그래야 돼. 얼마 열심히 살려. 응? 그러면 엄마 아버지 다시 일어서 갑니다. 박수와 함성! 아, 오늘따라 너무 아싸, 이거 봐. 팽글팽글 하잖아. 벌써 하나 맞춰줬잖아. 여자는 이렇게 팽글팽글 해야 돼. 아슬! 부모님은 모시고 가서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이런 노래 한 번씩 불러줘야 돼. 부모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지? 안 그래요? 언니, 맞아, 안 맞아요? 엄마 없이, 부모님 없이 우리가 못 태어났네. 부모님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요. 이렇게 재미나게 놀러 다닐 수 있는 거고,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언니들 하나 더 하고, 내가 붙장 한번 쳐드릴게. 그럼 잘하고, 박수와 함성! 이거 봐, 일단 한 손씩 같이 질러줘. 응? 저 우리 기계가 사실 저 뒤에 보면, 센서가 달려있어, 센서. 막 소리가 막 나와야 저기서 딱 센서가 치고 올라와서 음악이 탁 나오네. 저분 저 앉아있는 우리 밴드 마스터는 제목만 딱 찍어주는겨. 그러면 소리를 위해서 저 딱 저 센서가 치고 올라가면 음악이 딱 나오네.
응? 그럼 박수! 다시 한 번! 합주세요! 가자! 응. 한번 치자. 혼자 장구, 응? 장구 좀 꺼내가지고. 응. 요 장구 저기 저 셀킹 했동안 내가 여러분들 저기 내가 또 중소기업 선전 하나 하고 장구 한번 쳐드릴게. 그래도 된다고 박수 한번 시작. 그래 안 살 테니까 가지마. 응. 그러면 내가 남진의 빈지의 노래 틀어 하나 틀어놓고 여러분들께 한번 장구 공연 한번 보여드릴게. 잘하라고 박수와 함성. 이제야서 버스. 야 전부 다시 이거 봐. 소리 박수를 안 쳐주는 게 우리 음악에 있죠. 야 잘 안 나오잖아. 내가 자꾸만 전부 뭐라고 했어요. 막 소리 질러줘. 우리 음악이 잘 나온다 그랬잖아. 센스가 달려서. 어 다 빠간 가지라고 해서 깜빡깜빡 잊어먹고. 다시 버스와 함성. 이쪽은 안 민규. 다시 박수와 함성. 그럼 다 같이 전문적으로 박수와 함성. 가자. 그래.
아비는 재밌죠? 태민은 분할 떨어지네. 분할 떨어져. 응? 야, 나는 상관없어. 이 속에 있는 분할 고생한다. 박수 한번 줘요. 다 같이 박수! 아이고, 지금 박수 치는 여자들은 정신 나간겨. 할 일 없어 하고 그 새끼 분할에다 박수 치고 앉아있네. 이 남편이 저기 공연 갔다 오고 놀다 오라 얘기라고 이게 앉아서 그 새끼 분할에다 박수 치고 앉아있어요. 뭐 한다고 그러시지 이게. 나무꾼 미음사라? 미음사네. 미음사네. 응. 내 첫팬이의 돌을 던져놓고 간 미친놈아 그런 노래가 있네. 응? 새로 나온 거. 그럼 미운산 안 합시다. 미운산에. 응. 그럼 잘하라고 박수 한 삼만 줘요. 잘하라고 박수 한 삼. 미운 사랑해 야야야
경례. 아이고, 준비 되시죠?